탁 트인 가을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부터 휴일인 일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도 서울 기온 15도 선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낮에는 2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 곳곳에 아침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강원도 많은 지역, 충청 이남 일부 지역에는 안개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가시거리 대관령이 140m, 하마는 12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 사라졌다가 밤에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구름만 지나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종일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5.6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살짝 높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7도, 광주 28도로 평년 수준 살짝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